남녀평등권을 알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아까 남녀평등권도 북한에 존재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예. 얘기해주세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네. 북한에도 남녀평등권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뭐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남편이 그냥 남자가 위주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이렇게 밥 먹을 때 밥상 머리에서 아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되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밥을 하면은 입살이랑 그 강냉이 싸우기에서 밥을 5대5로 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거 살짝 쌀밥은 퍼가지고 아빠를 주고 그 나머지 강냉이 밥은 엄마랑 자식이 이렇게 나눠서 먹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뭐 남녀평등권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그냥 돌 허다한 거 돌을 아버지가 씹어버려야지. 그 통강냉이 싹 다 나가죠. 그러면 이게 뭐 남녀평등권이라는 그렇죠. 거지, 이게 근데 네. 사실은 실행도 그렇고 이제 그러한 법령이 제정된 것도 북한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옛날에 1945년도 이후에 무슨 토지개혁 법령이라던가 남녀평등권 법령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문맹퇴치운동의 법령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게 북한이 먼저 나왔는데 그 실행에 있어서 한국이 훨씬 능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사실은. 그게 사실 그런 법이 제정된 것도 북한이 먼저 나왔는데 왜 그 유명무실이 돼버린 거죠. 이름은 있는데 실행에 있어서 실행도 너무 못할 거면서 왜 그렇죠. 내놨죠? 근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떤 경우만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한테 밥 가로다 주는 거. 특히 서러웠던 게 나는 뭐냐면은 솔직히 우리 집에서는 솔직히 남녀 위주로 하지 않고 여자 위주로 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차별 못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차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좀 이게 떡을 지고 옆집에 이렇게 인사하러 가요. 할머니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뭐 고모에게 주변에 사는 게 좀 잘 아시는 분들 인사 가는데 설날 아침에요 여자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면 재수없다고 해요. 아, 그렇죠. 그건 원래 그렇죠. 이게 뭐 남녀 평등권이라고 하는 건지. 상점에 물건을 먼저 팔러 가도요. 상점에서 구멍가게가 북한에 되게 많았어요. 매대 딱 그렇지, 쇼매대. 네네. 딱 열게 되면 이 구멍가게 창문을 빼금이 열어요. 그 딱 열고 보게 되면 여자가 뭘 사러 왔어 그러면 아침부터 여자가 재수없이. 또 여자가 아침부터 어미도 재수없어 하잖아. 또 신세벽들이 여자가 재수없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한게 바로 북한의 우리 아버지 또래들 정말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살죠. 근데 대신에 대한민국 그 이제 그 세대는 좀 한물이 갔나 이렇게 네. 말하면 안 되겠지도. 네. 근데 젊은 분들 이제 북한 분들 여기 되게 많이 넘어오셨어요. 남자분들도. 근데 네. 정말 열심히 살아요. 네, 제가 본 북한 남성분들은 진짜 아니 노가다면 뭐 어때요? 진짜 그래서 아니 노가다가 돈 정말 아니게 벌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진짜 열심히 살겠다는 거 너무 존경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정말 저는 제 주변에 그런 남성들 보게 되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아 저런 남자들한테는 사기꾼 같은 꼬뱅가 나들이 들러붙지 마라 이랬네. 내가 이러거든요 사실.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남녀평등권을 어떻게 느꼈어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니 나는 남녀평등권이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거를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남녀평등권이라고 하면 남녀평등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언니가 말을 하기를 북한에도 남녀평등권이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나도 분명히 북한에 살았는데 그런 거를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렇죠. 법령으로는 다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솔직히 이게 심각하죠. 말로는 모든 걸 다 그냥 막 인민들을 위해서 막 남녀 모든 걸 다 위해서 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하네요. 이게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거면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달라진 거지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도 분명하게는요 옛날에 그 정춘실이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새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여자의 그런 그게 많았어요 되게. 그래서 내가 원래 롤모델이 그 리춘희 방송원이라던가 우리 그 지배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 여성 간부들이 많이 이제 등장이 돼.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롤모델은 나도 저 사람이 내 롤모델이다 나 이렇게 했거든 진짜. 아나운서 리춘희 그건 어려서부터 원래 나 저 여자. 그래서 제가 저는 한 세 번 정도 뵀어요, 그 사람을. 북한에. 그렇죠. 리춘이. 진짜요? 네. 어떡해요? 왜냐면 우리 그 강습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제 같이 가서 이제 화수를 하는 사람들은 거길 다 가요. 근데 개성 사람들이 이제 자꾸 탈락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왜요? 그 발음이 우리가 이제 한국 발음이다 보니까. 신혜왕 지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 생방송 할 때. 네. 그
1945년도 이전에는 다 그냥 50년도까지는 다 이쪽이었잖아. 그냥 남한이었잖아. 개성이. 개성이요?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네. 이제 53년도부터 북한으로 그 예속이 된 거죠. 예, 네, 개성이. 그래서 이제 북조선으로 살짝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고로 잘 만나던 남조선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남조선 사람인데 그렇죠. 북한으로 가가지고 그렇죠. 개고생 죽을 고생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남녀 평등권을 또 있다는 것을 량진이는 솔직히 몰랐고 또 오늘 통해서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예, 진짜 말로만 하는 진짜 남녀 평등권 북한에서는 실행하지 않다는 점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실행하는 것 같네요. 그쵸? 그렇죠. 그만 해도 지금도 봐도 뭐 지켜지니 안 지켜지니 근데 여성인권 단체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성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목소리를 내어줄 수 있고 그쵸. 아 북한에서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 어디 안악내가 진짜 뭐 그렇죠. 그냥 난리가 나죠. 그냥 난리 나잖아요. 네. 어쨌거나 북한은 좀 남자 좀 위주로 많이 흘러가는 거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남녀 평등권 요거 가지고 또 봤고요.